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만우 씨. 누가 왔나? 손님이 온 모양인데 대답을 하지 않고 누가 왔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 사내들 역시 조심스럽게 집안의 동태를 살피는데요. 어떡하지? 빚쟁이라도 찾아온 걸까요? 만우 씨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예 안에 없나 본데. 집에 있는데 일부러는 안 내주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니 도영이가 비밀번호 알잖아. 아 뭐였더라? 빨리 제가 한번 눌러볼게. 빨리 해봐. 사내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자 더욱 다급해진 만우 씨. 급기야 창문으로 도망치는데요. 마침내 사내들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체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공이야 빨래 좀 그냥 바닥에 다 엎쳐놓고 이거. 진짜. 근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우리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우 씨, 자식들이 찾아가는데 이렇게 도망을 쳤던 겁니까? 진짜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자식들을 피해 집 밖에 몸을 숨기고 있던 만우 씨. 자식들이 돌아가자마자 황급히 집으로 들어오더니 곧바로 옷장부터 열어봅니다. 아, 그 안에 금고가 있었군요. 자식들이 금고에 있던 봉투에 손을 대진 않았을까 노심초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봉투를 향해 큰절을 하는 만우 씨. 대체 봉투에 뭐가 들었기에 이러는 거죠? 의문의 봉투를 둘러싼 이 가족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은 만우 씨가 게이트 볼장을 찾았습니다. 김여사님. 아이고.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아, 박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거 제가 아침에 직접 애플하고 캐럿 갈아온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침마다 싱싱한 베지터블하고 프루트하고 같이 믹스해서 주스로 마시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배터지게요? 저 소식해야 되는데. 아유, 박 선생님은 정말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입술에 뭐가 살짝 묻었나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만우 씨는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인숙 씨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아유. 그날 오후 인숙 씨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만우 씨. 네. 아니 느닷없이 왜 이런 겁니까? 아, 박 선생님, 아, 왜 그러세요? 아, 자식들 때문이었군요. 만우 씨 가족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 선생님,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군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게 말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만우 씨는 여느 때처럼 홀로 외로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만우 씨.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주 위험이시라는데 수술에도 전이 되고 재발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가실 만큼 사셨지 뭐. 스승 포기하자. 응? 형, 근데 형이 장남이니까 수술비는 당연히 형이 낼 거지? 뭐? 내가 왜? 아, 형이 맞으니까 당연히 형이 내야지. 위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오로지 돈 걱정만 하는 자식들. 내가 그 진짜 받아서. 그날 만호 씨는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너 카페를 누르는 맛 너무 들지. 그로부터 2년 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만호 씨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다급히 몸을 숨깁니다. 삼형제가 찾아왔군요. 혹시 도망가신 건 아니겠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임마. 근데 형, 아버지 배상금 80억이 맞긴 맞아? 아니, 맞다니까. 아버지 땅이 그냥 신도시가 빡 들었을지 누가 알았겠어. 인생 역전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알았어? 놀랍게도 만호 씨가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이 개발되면서 8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된 건데요. 앞으로 아버지 만날 때 꼭 같이 오는 거야?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잔뜩 들떠있는 삼형지. 하지만 만호 씨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한테 한 푼이나 주나 봐라.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아니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사세요? 좀 좋은 데로 이사도 하고 그러시지. 자식들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까 그럴 여가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참. 박 선생님, 제가 도움드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며칠 뒤 인숙 씨는 만호 씨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인숙 씨의 친구 에리 씨는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이처즈에 기고한다더니 일은 잘 돼가? 머리가 굳었는지 좀 더디네. 아, 참, 존스 홉킨스에서도 명예교수로 와달라고 했다며?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이 너무 신물이 나니까. 만호 씨 두 사람의 대화에 살짝 주눅이 든 눈치인데요. 그나저나 박 선생님? 아, 예. 인숙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 자식 걱정에, 제 건강 걱정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해결 방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처방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 말고요. 하고 말고요. 그날 저녁. 그렇게 자식들을 피해 다니던 만호 씨가 웬일로 삼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 아니 그동안 우리 그렇게 피해 다니시더니 웬일로? 아버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막내야, 서랍에 종이랑 펜 좀 꺼내라. 예. 오랜만에 자식들과 마주한 만호 씨가 뜬금없이 종이와 펜을 쳤습니다. 여기. 영현아, 네 처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 저 32입니다. 승재가 6살이지? 예. 아 근데 왜요? 네 나이, 네 처나이, 승재 나이 다 합한 숫자를 여기다 써. 저기요? 갑자기 자식들에게 가족의 나이를 합한 숫자를 적어보란 만호 씨. 됐으니까 그만 좀 가봐. 예? 그냥 가라고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알 거 없어. 어서 들 가봐. 아니 저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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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아니 아버지! 결국 이런 말고 설명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만호 씨.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만호 씨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아유, 오셨습니까? 네, 박 선생님 가져오셨어요? 아, 그럼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숙 씨에게 봉투를 꺼내 보이는 만호 씨. 거기에는 삼형제한테 받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맞죠?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가실까요? 아니. 듣자하니 만호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인숙 씨의 친구 해리 씨의 처방에 따른 듯합니다. 만호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아, 몰라보게 안색이 밝아진 만호 씨. 야, 만호야. 넌 요새 뭘 먹길래 얼굴이 이렇게 좋냐? 그러지 말고 나도 좀 같이 먹자. 이놈아. 어? 몸에 좋은 걸 니놈한테 왜 주냐? 내가 다 먹어야지. 아이고, 얘가 이 나쁜 놈아. 아이고. 그런데 그때 삼형제가 만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기 왔어요. 아, 니들 여기 왜 왔어? 아이, 아버지. 아, 저희가 못 올 때 왔어요. 자, 아버지, 이거는 양파즙이고요. 아버지, 둘째, 이거는 홍삼이에요. 웬일로 자식들이 만호 씨를 살뜰히 챙기는데요? 아유, 자제분들이 다 효자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버님 게임 치시게 가자, 가자. 자, 아버지, 저희 갈게요, 아버님.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세요. 설마 이 모든 변화가 에리 씨의 처방 덕분일까요? 맞아. 이게 다 인숙 씨 덕입니다. 아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제 건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전 요즘 행복하답니다. 참, 오늘 밤에 선생님 댁에 가기로 했는데 약속 안 잊으셨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날 밤 경건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선 만호 씨. 약속대로 인숙 씨가 만호 씨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친구 에리 씨도 함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봉투 하나를 에리 씨에게 건네는 만호 씨.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참겠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뒤돌아서 벽을 보시고 눈 감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호 씨가 에디 씨의 지시에 따라 뒤돌아 앉더니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에디 씨가 갑자기 봉투로 만호 씨의 어깨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참아내는 만호 씨. 세 사람의 기묘한 의식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말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 예. 100일 동안 봉투 열어보지 마시고 매일 한 번씩 봉투에 절을 한다.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봉투에 절을 하고 100일 동안 열어보지 말라 하니 이건 또 무슨 말이지요? 두 여인이 집을 나서자 곧바로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금고에 봉투를 모셔놓는 만호 씨. 대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게 이러는 걸까요? 두 달 후 다급한 발걸음으로 게이트 볼장을 찾은 만호 씨. 왠지 불안한데요? 야, 경수야. 어, 만호야. 야, 아, 무슨 일 있어? 야, 김 여사 못 봤니? 어, 아직. 야, 그 해외여행 간다 그러지 않았어? 야, 김 여사, 응. 전화를 해보니까 응. 그 번호가 없는 번호래. 그러게, 무슨 일 있나? 보아하니 인숙 씨와 연락이 끊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만호 씨,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아, 야, 만호야. 그 길로 다급히 집으로 돌아온 만호 씨. 불현듯 뭔가 떠오른 모양인데요. 황급히 옷장 속 금고를 열더니 그 안에 고이 모셔놓은 의문의 봉투를 꺼냅니다. 그런데 선뜻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는 만호 씨. 100일 동안 봉투 열어보지 마시고 매일 한 번씩 봉투에 절을 한다. 아시겠죠?
이게 뭐야? 고민 끝에 여러분 봉투 속에 놀랍게도 종이 뭉치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인근 야산을 찾은 만호 씨. 그 안에서 웬 봉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대전!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80억 대 부자가 된 만호 씨의 사연은 동네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그럼 뭐 80억까지 부담받았다면 왜 저러고 다녀? 40대 편에다니라 제대로 돈도 써먹고 저런다잖아. 암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식들까지 속썩이고. 아유 참 걱정이다.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오던 김인숙과 이혜리에게 만호 씨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저렇게 볼품없는 노인 내가 80억이 된다며. 80억. 그러게. 드디어 허구 하나 걸렸다. 어? 그치? 예스. 사실 이 XXX는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명문대 출신의 은퇴한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교양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자신들의 말을 믿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 피해자들이 이 이제 두 연인들의 말을 믿게 되자 뭐 매우 황당한 방법으로 이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김인숙은 이혜리가 명문대 출신의 은퇴한 의사라고 속였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한 후에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생년월일이랑 그 태어난 시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예. 저 48년 3월 7일 새벽 6시입니다. 네. 자신의 건강과 자식들 걱정으로 고민하던 만호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던 이혜리는 느닷없이 사주풀이를 시작했는데요. 사주팔자 자체가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거리를 그냥 안고 사는 사주예요. 여기 이 화와 토가 그 기운이 흘러넘쳐서 자식들 금식까지 그냥 다 떠안으셨어요. 아니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혜리가 내놓은 처방은 황당했습니다. 만호 씨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자식들의 가족 나이를 합한 숫자만큼 봉투에 돈을 넣은 뒤 자신이 정해준 장소에 각각 묻어두란 거였는데요. 대가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일이 지난 후 다시 꺼내오면 된다는 말에 만호 씨는 현금 283만 원을 땅속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박만호 그 인간, 그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까? 걱정 마. 우리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거니까. 저 영감탱이가 얼마나 멍청한데. 만호 씨가 의외로 쉽게 속아 넘어가자 이들의 사기 수법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수천만 원 넣은 돈 봉투로 어깨를 내리치면 만호 씨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사라질 거라며 두 사람은 황당한 의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종이 뭉치와 봉투 속 현금을 바꿔치기 하는 동안 만호 씨는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두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만호 씨는 그들 덕분에 자신의 건강이 좋아질 거라 믿었는데요. 만호 씨는 이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암세포를 내쫓는 의식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 100일 동안 매일매일 큰절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봉투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큰돈을 챙긴 두 사람은 그 길로 다른 돈 봉투들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가 돈을 챙긴 후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잠적해버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범행 수법이 매우 황당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 데에는 치료하는 대가로 어떤 직접적인 금전을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노인들을 상대로 16차례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10억씩이나 가진 양반이 그래 돈 몇천만 원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야. 이들이 훔친 건 만원 씨의 돈뿐만 아니라 외로운 노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재물을 귀하려 한 사악한 거짓말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